다음 소식은요. 오르는 물가는 재물에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생활비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다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때문에 요즘 부업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인터넷 부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1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각각 직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 이것은 하루 평균 10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제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계의 보탬이 되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손으로 하는 부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재능을 살려 온정성을 담아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우리 주부들이요, 결혼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취미 생활 겸 그래서 또 요즘 경제적으로 남편 혼자 돈 벌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자기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좋은 것 같아요. 단순 부업의 경제를 넘어 이젠 예술의 경제에 이르러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손부업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이 남편들도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와도 심지어 모두가 퇴근을 해도 묵묵히 컴퓨터 앞을 지키며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컴퓨터 앞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데요. 아, 예, 저는 이제 회사 일은 다 끝냈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제2의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클릭만 해도 이제 자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부업만 있을 소냐?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주부들 사이에서 요즘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하는 이색부업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모니터 창만 띄워놓고 퇴근을 해도 자동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도 되고요. 링크를 하나씩 클릭만 해도 수익이 생기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게다가 클릭되는 사이트들은 특정 사이트와 연동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저렴하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은 자신의 SNS에 이 사이트를 올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나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된 덕분에 수많은 곳에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나 하나쯤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시간을 내면서 투잡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부업을 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 부업 정말 쉽죠? 부업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가 올해 20세 이상 구직자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투잡 알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86.2%가 유경험으로 응답했는데요. 특히 30대에서 40대 남성이 각각 80.8%와 84.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제약받지 않고 틈틈이 하는 요 부업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별다른 제약이 없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물가는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한숨은 푹푹 절로 나고 말은 못해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젠 직장도 다니고 틈틈이 하는 재미있는 인터넷 부업으로 어깨를 무겁게 했던 생계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보통 부업하면 집이나 작업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손으로 한땀한땀 수공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부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참 편리하지 않나 싶네요. 잘 봤습니다. 자, 매콤달콤한 명태가 있는 맛집도 찾아가 보고요. 또 새로운 인터넷 부업까지. 그 외에 다양한 현장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본 BGM